다른 혐의로 입건된 노병추를 조사 중에 알아냈다. 그뿐인데.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. 팩트 그대로. 그건 대외비야. 노병출도 인권이라는 게 있고, 노병출 본인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했던 과정은 그 역시 대외비. 이거 너무 나한테 집중됐는데 우리 오 교수한테 질문 좀 하지 그래. 어? 이거 폐잔병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닌가? 이 자리를 만든 최윤상. 궁금한 게 있을 텐데. 재판 기록을 보니 교수님의 준비가 과연 철저했던 건가 의문이 들던데요.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증인들마저 김동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요. 준비를 제대로 하신 건 맞습니까? 너무 맥없이 패하신 것 같던데. 알고 있어. 내가 왜 졌는지. 그걸 공찬에게 알리고 싶은 거야.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, 교수님. 최선을 다했어도 질 수 있는 게 재판이니까요.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은 안 드나 보지? 칼. 칼에서 나온 건 전나장의 혈흔과 김동구의 DNA 세 개의 지문이었지. 하나는 김동구, 하나는 현장에서 칼을 수거했던 경찰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남은 지문 하나가 있었지. 신원 미상의 지문. 에이, 이봐요, 오수혜 변호사님.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신혼미상 지문에 너무 집착하시는데, 그런 경우엔 그 지문이 누구 거든 전혀 상관없어. 용의자 김동구의 지문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끝. 끝이 아니지. 그 신혼미상 지문에 집중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고, 그랬다면 무고한 김동구가 범인으로 몰려 형을 살 일은 없었을 거야. 그럼 오변이 끝까지 파보지 그랬어. 김동구 별의는 내가 아니고 오변이었잖아. 누군가에겐 인생이 달렸던 문제였습니다, 서준명 교수님. 하지만 그 신원미상 지문에 대한 수사는 검찰, 경찰 어디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그게 팩트입니다. 아, 뭐야, 지가 김동구야 뭐야. 그 칼에서 아무리 김동구 지문이 나왔다 해도 그 신원미상 지문이 누구 건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.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버렸다는 건 누구야? 누구냐고? 뭐가? 뭐가 누구야? 김동구가 형을 살기 시작하고 1년 후 김동구의 무죄 가능성을 다룬 TV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직전, 하필이면 선배가 다른 건으로 조사 중이던 노병출이 범인으로 밝혀졌지. 모든 건 자신이 한 거다 술술 자백하면서 죄 없는 김동구를 범인으로 만들고 그걸 무마하려고 노병출까지 범인으로 만든 사람. 선배는 아니야. 선배는 그 정도 그릇이 아니거든. 분명히 누군가 있어. 누구야?